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해 적자를 보았는데 흑자로 공시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계산한 실수였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코레일이 부실 회계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 코레일은 앞서 지난해 2,893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결산 감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1,050억 원의 적자가 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감사원은 코레일이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계산해 3,943억 원을 과대 계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이 적자 회사가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장부상 수익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코레일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코레일 측은 먼저 의도적인 분식 회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레일과 외부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바뀐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 6월 용산 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앞으로 코레일이 내야 할 법인세를 이 세법에 나온 것보다 적게 계산하면서 마치 지난해 흑자가 난 것처럼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의 부실회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계 오류에 대해 이 코레일과 삼정회계법인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이달 말에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레일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C등급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